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트에서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최용수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오피스 365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이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구나라는 주제로 다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게 이제 최근에 나온 가트너 자료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2020년 올해까지죠. 예, 클라우드 보안의 95% 이상은 고객의 잘못에서 기인할 거다. 이거는 2023년이 되면은 퍼센트가 좀 낮아질 수 있어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보안은 대부분 사용자의 실수, 고객의 실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발생했던 대량의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DB 쪽에 설정 미스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클라우드는 아주 큰 어떤 담론적인 보안보다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내에 있는 설정들이나 아니면은 권한이나 계정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에 잘 맞게 돼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클라우드 보안의 어떤 시작점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최근에 워낙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 세미나를 할 때, 아,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 자료를 준비한 거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고들이 실수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것들도 대부분, 개인정보 유출, 뭐 데이터 유출 같은 것들도 대부분, 설정의 미스, 아니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현재까지의 보안 사고들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을 고민하기 전에 한 가지 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의 대부분 보안들은 보안 제품들이 해주는 것들에 디펜던시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이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파이어 안에서는 특정한 IP나 포트를 얼로우하거나 디나이하는 형태로 쓰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플한 형태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안티바이러스 솔루션들이 갖고 있는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정의된 패턴에 부합되는 어떤 행위들이 있으면은 감지하는 형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항상 약간 사후적인 그 보안들이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클라우드는 확장성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보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향후에 클라우드 보안을 우리가 어떻게 볼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레포트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안에서 아, 이게 위협이야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그동안은 이제 솔루션들이 갖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솔루션들이 갖고 있던 위협에 대한 기준들을 고객들이 가져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A라는 액션을 했는데 아, 이게 위협이야 아니야를 판단할 때그 A라는 액션의 기준을 고객이 만들고 그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위협을 탐지하는 개념으로 클라우드 보안의 방향성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최근에 갖고 있는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 데이터 센트릭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보안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책임 공유 모델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제가 있기로는 현장에서는 아, 클라우드 사업자, 그리고 MSP 사업자, 그리고 고객 간에 어디까지의 범위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상 이슈 있었던 거 있잖아요. 애저 서비스가 만약에 다운됐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래서 뭐 SLA가 99.96%니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오늘 다루려고 하는 오피스 365는 SaaS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SaaS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아마존이고요. 아마존은 커스터머 데이터와 아이덴티티 액세스, 그러니까 고객의 데이터와 계정과 권한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카운트 앤 아이덴티티 동일하죠. 그리고 당연히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데이터와 계정과 권한이 있는데요. 저희가 요 SaaS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보안의 영역은 첫 번째가 계정이고요. 두 번째가 권한이고요. 그다음에 접근과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과 권한이 합쳐지면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최소 권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어떤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그냥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가시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제 기준이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기준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내에서는 쉽게 보시면은 일반 직원은 관리자 권한을 갖지만 안 돼라는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일반 직원이 관리자 권한을 갖게 되면은 정책을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기반의 위협 탐지는 회사가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위협이 있는지를 탐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안에는 개정과 권한이라는 건 대부분 컴플라이언스에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하고 감사하는지가 저희가 핵심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보시면은 오피스 365로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요 위협을 크게 이제 내부 위협과 외부 위협으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가 있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회사가 합병되거나 아니면은 직원의 이동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안의 첫 번째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위협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그 보안 대응은 최소 권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범위의 권한이 아닌 추가적인 권한을 줘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게 최소 권한 관리고요. 이 최소 권한 관리는 권한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되는 권한 관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감사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 내에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이메일을 B라는 사람이 볼수 있게 주는 것은 당연히 정책에 위반이 되겠죠. 특히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메일을 다른 사람이 볼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감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외부 위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쉽게 보시면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군가가 오피스 365를 공격해서 오피스 365에 있는 메일을 해킹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쉐어포인트에 있는 회사 내에 있는 중요한 파일을 해킹한다는 것들은 대부분 탐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위협 탐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는데요. 글로벌하게는 오피스 365를 다른 오피스 365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부분 컴플라이언스에 됩니다. 왜 컴플라이언스가 되냐면은 쉽게 보시면은 회사 내에 중요한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매뉴얼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거는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메일도 있고요. 다양한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들,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누군가가 억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지가 컴플라이언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자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클라우드에서 대부분의 보안 사고들은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 실수는 클라우드에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하지 못하는 거에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용자가 있는데 A라는 사용자가 이메일을 어디에 접근할 수 있고 파일에 어디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지 대응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어렵게 현재 클라우드가 좀돼 있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로 이제 처음 넘어가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시너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오피스 365의 가시성 확보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네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요. 내부 위협은 기본적으로 권한을 제한해야 되고요. 이런 권한이 제한된 환경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만약에 뭐 GDPR이나 ISMS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컴플라이언스가 있다면 그것들을 만족하는지를 감사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협,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죠. 이것들은 어떻게 위협들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관리자들은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선 어떤 보안적인 위협들이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가시성 확보가 핵심이고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마이그레이션,
우리가 그동안 마이그레이션은 좀 운영적 측면으로 봤는데요. 보안적 측면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접근하는 게 네 번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최소 권한 관리입니다. 최소 권한 관리는 기존에 있는 오프라미스 환경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계정과 권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리자 계정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업무 역할에 맞는 정확한 권한이 할당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최소 권한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오피스 365라는 SaaS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오피스 365 내에서 최소 권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딱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조금 애석하게 현재 오피스 365의 권한 체계에서는 고객들이, 다양한 고객들이 원하는 모든 형태의 최소 권한 관리를 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다라는 게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제 서드 솔루션들이죠. 서드 솔루션들이 오피스 365에서 제한된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고객들이 원하는 최소 권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좀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 여러 가지 담당자가 있을 수 있죠. 뭐 쉽게 보시면은 헬프데스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만약에, 자회사 관리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각각의 담당자는 각각의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프데스크 담당자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은 요청 오는 것들이 패스워드를 잊어버렸다. 패스워드를 뭐 재설정해달라. 아니면은 제가 지금 멀티팩터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 OTP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헬프데스크 담당자한테는 두 가지 역할의 권한만 줘야 됩니다. 이 헬프데스크 담당자한테 이게 아니고 라이센스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주어진 권한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항상 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역할을 구분하고요. 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정의된 권한에 맞게 권한이 할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최소 권한 관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TPC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위임과 정책에 대한 제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권한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리자 권한을 주면 되지 왜 굳이 위임이 필요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리자 권한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다가 관리자의 모든 권한이 간다는 얘기고요. 위임을 한다는 얘기는 관리자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일부를 대신해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임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권한에 대한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떤 권한을 할당했는지, 누가 어떤 액션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그 행위를 기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피스 365는 SaaS 서비스인데 저희가 SaaS 서비스 플랫폼 안에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최소 권한 관리를 해준다는 거지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쉽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자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는 슈퍼 관리자입니다. 그러면은 직접 M365 서비스, 오피스 365에 접속해서 오피스 365에 있는 콘솔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4명의 관리자가 있는데 이 관리자들은 최소 권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 우리가 주려고 하는 권한이 오피스 365 내에 있는 권한 체계로다가 제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이 담당자들은 직접 오피스 365의 콘솔을 접속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제공해주는 저희도 SaaS입니다. SaaS 서비스, DPC라고 하는 SaaS 서비스에 접속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4명의 관리자는 권한을 오피스 365에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요. DPC 내에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PC는 약간 프록시처럼 동작을 하는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4명의 담당자는 실제 오피스 365 콘솔이 아닌 DPC 내에 있는 콘솔에 들어가서 할당된 권한의 액션만 하게 제어를 하는 형태가 되게 되어 있고요. DPC는 내부적으로는 오피스 365에 있는
API를 통해서 인터페이스하는 형태로다가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Azure AD도 있고요, Exchange도 있고, 뭐 Teams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테넌트가 싱글일 수도 있고 멀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형태의 구성이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DPC라는 프락시 서비스를 통해서 각각의 담당자가 할당돼야 되는 권한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최소 권한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성 확보입니다. 가시성 확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간과되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번잡한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시성 확보를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아서 다시 분류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오피스 365의 가시성 확보는 오피스 365 내에서 생성되는 로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뭐 때에 따라서는 센티넬 같은 이제 애저 기반의 어떤 SIM 솔루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서드 솔루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 다 집합시키는 겁니다. 한 곳에 다 모아놓고요. 그거를 뭐 차트나 데이터를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들을 보통 가시성 확보의 기본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형태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시성 확보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번잡한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요. 그거를 또 이해하고 보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시성 확보의 핵심은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데이터 내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되고 어떤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분류나 체계가 가시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오피스 365를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오피스 365와 윈도우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피스 365라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엄청난 그 투자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365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레포트나 분석 툴들이 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제약,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어답션 같은 것들, 사용량, 그다음에 그룹에 대한 것들, 보안에 대한 것들, 라이센스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운영자입니다.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리자분이 오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계정에 대한 탈취가 좀 있다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다가 관리자 계정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최근 3개월 이내에 관리자 계정을 할당한 사람 누구야? 그 사람들이 현재 주로 관리자 계정을 할당해서 우리 내에 있는 중요한 서비스의 변경을 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손쉽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냐가 가시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주로 보안적인 영역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인시던트 통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스 365는 저희가 수트라는 개념이 있죠. 안에는 쉐어포인트, 뭐 팀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서비스 내에는 각각의 콘솔들이 있고요. 거기 안에서는 많은 그 데이터, 로그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쉽게 보시면 이벤트 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것들을 취합해서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솔루션이니까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주의하게 봐야 되는 것들을 비주얼라이즈해서 관리자가 별도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어떤 서비스에 현재 문제가 있구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시던트 통합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365 내에 라이센스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나 잘못된 라이센스로 인해서 비용이 누수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라이센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모니터링은 어떤 거냐면 이게 SaaS 서비스다 보니까요. 현재 우리 쪽의 서비스에 이메일이 좀 느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글로벌하게 레전별로다가 현재 익스체인지 서비스가 성능이 어떤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봤더니 한국만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 레전의 이슈로 인해서 우리 쪽에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
한국도 문제가 없다, 레전별로. 그러면 우리 쪽 서비스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SaaS 서비스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레전별로 상황이 어떤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리고 추이, 특히나 요즘에 팀즈를 이제 재택근무 그 환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추이들을 보는 것들이 가시성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외부 위협에 대한 탐지 영역인데요. 이 외부 위협 탐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피스 365처럼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서비스들은 기본적인 컨셉이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사무실 내에서 접근하는 것들만 허용하는 환경에서 카페, 뭐 집, 아니면은 휴양지, 놀러 가서도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고민했던 것 이상의 어떤 보안 이슈들이 발생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SaaS 서비스로 서비스를 옮기려고 하는 업체 그 고객사에서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컨선이 이렇게 SaaS 기반의 서비스를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이슈는 뭐고 우리가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오피스 365의 어떤 서비스, 뭐 전체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취약점이 있냐를 일단은 하나의 뷰로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갖고 있고요. 이게 그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시보드 안에는 쉐어포인트든 팀즈든 익스체인지든 온드라이브든 어떤 형태든 오피스 365에 있는 서비스에서 취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대시보드 안에 표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또 위협을 탐지할 때 정적인 데이터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평소와 다른 패턴의 접속이 있다. 가장 심플한 형태는 그거죠. A라는 사용자가 계속 한국에서 접근했는데 갑자기 몇 시간 후에 러시아에서 접속된다.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unusual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다른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머신러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레포트도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 형태나 데이터 형태로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넣게 되면은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는 레포트도 가능하고요. 이걸 통해서 디파인드 레포트, 사전에 정의하는 레포트죠. 그걸 통해서 감사 요건이 있다,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대응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만약에 컴플라이언스 요건상 10년 이상의 데이터가 저장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지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거나 아니면 고려하시거나 이미 적용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마이그레이션 영역은 좀 그 논의에서 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마이그레이션을 얘기 드리는 것들은 이미 글로벌하게는 몇 년 전부터 컴플라이언스 대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트렌드인데요. 가트너 자료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2021년과 22년은 없어서 이 추세적인 데이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는 시큐리티가 여섯 번째 그 중요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이 되면서 세 번째 중요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이 되면서 두 번째 중요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추세가 있는데 그 중에 시큐리티는 굉장히 높은 어떤 그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그레이션에서 보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고 있다는 거고요. 왜냐? 그 마이그레이션에서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의 중요도가 예전과는 틀리다라는 트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또 있는 게 있죠. 코스트 이펙트. 코스트 임팩트는 2018년도에 7번의 그 우선순위가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다섯 번째 우선순위, 2020년도에 세 번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시큐리티랑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예전에 그 마이그레이션은 대상도 작았고요. 대부분 매뉴얼 마이그레이션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큐리티 요건들이 계속 증가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데이터량이 많아지면서 매뉴얼로 하기는 좀 어려워졌고요. 매뉴얼로 하더라도 인력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솔루션으로다가 마이그레이션이 변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솔루션을 쓰는 것들이 더 비용 합리적이냐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트 임팩트는 시큐리티 이슈와 같은 어떤 범위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마이그레이션을 그냥 데이터를 이동하는 어떤 운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보안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좀 자료를 준비했고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마이그레이션에는 어떤 보안적 고려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는 위변조입니다. 위변조는 뭐냐면은, 저희가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테넌트 M365 테넌트 A를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메일이 300개가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테넌트 B로다가 마이그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300개를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300개가 진짜 다 마이그레이션이 된 거야? 두 번째, 원래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된 건지, 그 안에 있는 데이터에 변조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파일이 있었는데 파일이 사라진 건지, 다른 파일로 대체됐는지를 솔루션들은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암호화도 필요하겠죠. 뭐 솔루션도 어쨌든 계정과 권한을 할당받아야지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루션 내에서는 데이터가 통신 레벨에서의 그 암호화된 통신도 당연히 사용하고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된 형태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현재 사용하는 관리자도 데이터를 유출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당연히 고객 데이터는 SaaS 서비스 내에 별도로 안전한 영역에 분리되는 형태로 되게 돼 있고요. 최소 권한 관리나 데이터 검증들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족하는 컴플라이언스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FIPS, ISO 27001, 27017, 그다음에 18 해서 네 가지의 컴플라이언스가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는 솔루션이니까요. 이네 가지의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네 가지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갑자기 오피스 365 보안 마이그레이션의 캐스트 소프트웨어? 어떤 관계가 있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캐스트 소프트웨어는 뭐 토드하고 그다음에 넷볼트 같은 백업 솔루션인데?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 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캐스트는 글로벌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영역의 글로벌 리더고요. 퀘스트 전체 사업에서 30% 이상을 이쪽 영역에서 저희가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솔루션들은 NIST의 사이버 프레임워크 5가지의 영역에 해당되는 모든 솔루션들을 갖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트너가 발표했던 2021년 IAM, Access and Identity의 Access Management죠. 계정과 권한 관리, 그다음에 접근에 대한 프레틱스 영역에서 유일하게 13가지 영역을 커버하는 회사, 11가지의 카테고리를 모두 커버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캐스트를 바라볼 때, 아, 그래, 예전에 토드를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넷볼트라고 하고 있는 백업 솔루션도 잘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영역, 계정과 권한 영역, 오피스 영역에 대해서도 글로벌 리더인 회사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자료를 마쳤고요. 그래서 혹시나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고민하고 계신 그 고객분들이, 오피스 365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퀘스트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